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금요 성공스쿨에 참석하신 탑사나 리더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절대 명품 PPO 샤론 로즈 마스터 한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성공의 0단계라고 하죠. 사운을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운 시작하면 준비해 주시고요. 외치겠습니다. 사운 준비! 얍!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을 믿음에 굳게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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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다른 일정을 뒤로하시고 이렇게 성공하시겠다는 일념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좋은 배움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해 주실 분은요, 이미 큰 리더시고요. 올해 로얄 마스터를 목표로 열심히 부부가 함께 사업하고 계시죠. 제 사업 초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해 주신 박영찬 스타 마스터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판교에서 애터미 활동 재미있게 하고 있는 스타마타 박영찬입니다. 요새 코로나가 심한데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올해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애터미에서 큰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특히 저번 금요일 날 우리 석세스 세미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분들 다 승급했지만 또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임펠 분 나오셨죠, 그죠? 사랑하는 그 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꼭 성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필히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하고 증권회사를 다녔어요. 그 80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은행에서도 주식 업무를 했고, 또 증권회사는 이제 물론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높으니까 그 당시에는 주식이 아주 폭등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능력에 상관없이 돈을 좀 많이 벌게 됐어요. 이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서 젊은 나이에 이제 제 발로 금융계통을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처음에는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제가 IMF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이자도 나가고 또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또 임대료도 많이 나가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정말 일생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굉장히 힘든 세대였어요, 그때. 그런데 그동안 들리지 않던 네트워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적에는 하나도 안 들렸는데, 그 당시 20년이 넘었어요. 그때는 이제 애터미는 없었고, 애터미사는 그때는 설립이 안 됐고,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매출이 성장할 때는 내 불입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장이 탁 멈췄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이너리라서 두 줄 마케팅인데 그 회사는 브레이크 오일이라서 여러 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줄을 하면 성공자라고 해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젊은 나이라서. 근데 그 회사가 정체되니까 저는 여덟 줄까지 성공을 시켰는데 우리 파트너도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매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애터미는 지금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20년 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회사가.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이 그때 잘 됐어요, 2000년도 초반기니까. 저도 이제 할수 없이 네트워크는 이제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동산을 자격증 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안티래서 안티.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경험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애터미를 들으려고 안 하죠.
또 자기 지인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실패한 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를 우리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10년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터미도 많이 왔고 또 다른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못하게 말리고 또 우리 직원이 할 때도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근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10년을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는데 하나의 제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 노동 수입은 언젠가는 제가 그만둬야 하잖아요, 그죠? 또 이제 70이 넘고 하면은 할게 없는데 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적에 과거에 글로벌 그 네트워크 회사에 제 파트너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때가 된 거죠, 제가. 뭔가 미래 불안할 적에 이게 이제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비자로 하다가 부업가로 하고 4년 동안 부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사업의 큰 비전을 봐서 지금은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게 된 계기고요. 하는 이유는 이제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더라고요. 우리 자식들도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려운 우리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된 임페리얼 사임 같이 애들을 위해서, 그죠? 저는 제가 짐이 되긴 싫었어요. 그것도 있고 또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액터미가 정말 세계 여행하면서 일하면서 할수 있는 유일한 도구잖아요, 그죠? 시간적으로도 자유가 되고 또 열심히 하면 경제적 자유가 되고 그래서 하게 된 이유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적에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대요. 저같이 IF에 모든 돈을 투자해서 실패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저도 후회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도전할 거, 그죠?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못해본 것을 세상을 떠날 적에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적에 일단 제 가까운 분들은 다 반대했어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 딸, 우리 친척들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도전 안 하면은 나중에 제가 세상 떠날 적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도전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제가 원하는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면은 제가 진정 원하는 세계 여행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님들도 강력한 와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강력한 와이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애터미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연금 수입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처음에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럴 때수록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5년 후에 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어차피 5년 시간은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도 세월이 금방 간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5년 금방 가는데 저는 그래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읽고 나서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나고자 없이 꼭 해서 성공의 자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공유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아까 같이 이제 강력한 여러분이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방법은 요 성공 시스템, 성공의 8대 안개하고 에이코아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제가 20년 전에 글로벌 에이스 할 때도 이거 갖고 했어요. 이 성공의 8대 안개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성공한 분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덮인 곳을 함부로 걷지 말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죠? 이대로 하시면 돼요. 처음에 우리 사님들이 새로운 곳이 오시면은 이 성공의 8대 안개하고 에이코아를 몇십 번씩 듣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듣게 하고 실제로 에이코아는 실제 행동으로 우리가 같이 해보시고 또 성공의 8대 안개는 여기 있는 대로 순서대로 목표 설정, 결단, 명단 작성은 혼자 할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우리 파트너 사님한테 이걸 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밑에 4, 5, 6번 하면은 힘듭니다. 그죠? 가서 사업들면 먼저 하다 보면 저같이 안티가 있잖아요, 그죠? 안티가 있어갖고 과거에 내가 큰 그룹도 했는데 그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어떻게 꿈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정확하게 목표 잡으시고 오늘 얘기할 후속관리 상담 복제를 같이 하시면 돼요. 오늘은 요 6번, 7번, 8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에도 요 후속관리 상담 복제가 있고 7번 코어에도 후속 후원 상담 복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7번 코어는 우리가 이제 성공 습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품 내용도 열심히 하셔야죠. 웬만하면 성공하려면 200가지 이상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통계를 내봤어요. 우리 그룹에.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들은 전부 다 200개 이상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제품 내용이 우리가 성공의 지름길이잖아요. 그죠? 또 미팅 참석. 미팅에 참석을 하고 팀장이나 국장한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책과 동영상하고 제품 내용 미팅 참석은 혼자 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죠? 상담이 없으니까. 요걸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꾸준히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열정이 막 생기면 이제 3, 4, 5번 소비자 관리, 사업 설명, 후원 이렇게 오늘 할 후원 상담 복제로 가면 돼요. 그래서 복제가 끝판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같이 짧은 시간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후원이야, 그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아까 같이 명단 작성해서 초대를 하죠, 그죠? 초대하고 사업 설명을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스폰서가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25%래요. 그리고 후원이 50%라는데 저는 해보니까 후원이 훨씬 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업 설명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명단 작성해서 초대해서 또 사업 설명도 우리 스폰서 모시고 와서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부터 후원이 돼야 되는데 후원을 내주고 그냥 방치한다 얘기죠. 방치하면 그분들이 애기예요. 애기. 그죠? 저도 옛날에 글로벌 A사에 높은 직급에 있었지만 애터미는 애기거든요. 스폰서의 도움 없이는 제가 할 리가 없어요. 우리 스폰서가 계속 우리 사무실 왔어요. 계속. 아주 집요할 정도로 와. 집요할 정도로. 와서 계속 애터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애기가 이렇게 이제 리더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같이 과거에 이런 나쁜 그런 실패 경험이 있으면 절대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분들을 계속 후원했어요. 근데 자주 가시면 안 되고 이분들은 한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가서 내가 액터미에 배운 거, 그죠? 아까 같이 미팅에서 배운 거, 또 제품을 사용해보고 좋은 거, 이런 걸 계속 얘기했어요. 했더니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1년 6개월 만에 비전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제 파트너 본부장이 됐어요. 본부장도 바로 제가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또 모 국장은 2년 5개월 만에 비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애터미를 몰려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과거에 경험 있는 분이 있고 자기 지인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입관이 안 좋았어요. 그래요. 길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후원하고 또 두 번째는 소비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비자는 우리 누님이나 우리 형님 처음에는 전혀 안 써줬어요. 과거에 제가 그런 전적이 있어갖고 안 써주다가 실제 우리 애터미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좋으니까 지금은 왕 소비자가 됐어요. 이 소비자 관리하시고 또 하다 보면은 저같이 때가 돼서 이 관심 있는 분이 있다 이거죠. 이분들 집중력 후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48시간에 꼭 만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틀에 한 번씩 매일 만나셔야 돼요. 그냥 데뷔도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망의 사업이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후원의 종류는 이렇게 물질적 후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A과에서 제품 애용하고 소비자 전달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필히 하셔야 돼요. 제품 애용하라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그죠? 나부터 100톰이 100가지 이상 쓰시고 200가지 이상 쓰셔야죠. 그 쓰신 분들 200가지 이상 쓰신 분이 국장이 됐어요. 우리 그룹은. 우리 그룹에 국장이 된 치고 200가지 이상 사용 안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건 그게 답이잖아요. 그죠? 200가지 이상 써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보름 동안에 10만 PB를 했다 가정하시고 아까 소비자 관리, 그죠? 우리 누님이나 제품이 좋으니까
그래서 한 10명 정도 해서 5만 피비를 하면은 보름에 50만 피비 되잖아요. 그죠? 그 내가 한 거 10만 피비하고 우리 소비자, 그죠? 우리 친척들이 한 50만 피비에서 내가 죽어도 60만 피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60만 피비 하고 나서 요새 하는 세미 판매사 그것도 어쩌면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좌측우측으로 우리가 사업 설명해서 아까같이 사업 판단 한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분도 똑같이 복제해야죠. 그죠? 같이 소비자 같이 하게끔 60만 피비를 하게 만든다 얘기죠. 그래서 좌측에 두 명 사업자가 있고 우측에 두 명 사업자가 있으면 가정에서 그분이 60만 피비 하면은 120만 피비가 되잖아요. 그죠? 좌측에 120만 피비 우측에도 120만 피가 되죠. 내가 60만 피한 것을 양쪽으로 내려주면은 세미 판매가 되는데 그게 한 달이면 이제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저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요. 한 150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나오니까 든든한 겁니다. 오늘 제가 나왔어요. 국민연금에서 딱 저한테 문자가 와요. 오늘 든든한 국민연금이 어느 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매달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가 연금 수입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물질적으로. PV로. 그렇다고 그걸 뭐 많이 배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비자 관리를 에이코와 에이스니까 하시고, 인적 후원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사업자 발굴을 하고 소비자 발굴을 해서 여러분 두 줄에 넣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과거 20년 전 한 것은 넣어줄 수가 없었어요. 옆으로 계속 펼쳐야 돼요. 저도 8줄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그죠? 20줄 성공시킨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는 40줄 성공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몇 백억씩 받거든요. 1년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누가 있으면은 두 줄에 밑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적 소비자나 사업자를 발굴해서 꾸준히 후원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분 이제 사업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야죠. 가서 배운 거 얘기하고 또 안내도 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하시고 근데 정신적인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뢰사키에서 우리 스폰서하고 나랑 또 우리 파트너 관계가 아주 신뢰로 이렇게 많이 쌓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거리, 횟수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그죠? 이게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우리 국장분이 탄생했어요. 근데 외국은 힘들죠. 거기는 국민소득이 낮아갖고 월급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 5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력이 약하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 했는데 그분의 이 투자 개념이 있어요. 그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다 견학도 했어요. 부부가 와서. 투자죠. 그죠? 그래서 탑그룹 와서 우리 교육도 받고 또 우리 석세스 가서 우리 박강림 회장님하고 사진 찍고 인사도 하고 이런 투자 개념이 있어요. 또 코로나가 발발되기 전에는 전 가족 올라가요. 전 가족이. 자기 파트너하고. 비행기 값을 몇 천만 원 끊어왔어요. 끊었는데 코로나 나서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싸게 하려고 환불 안 되는 비행기 끊었는데 이게 코로나 와서 이제 그 비행기 안 뜨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환불을 받긴 받았어요. 이렇게 투자 개념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크게 투자하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원할 적에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빨리 하려고 가서 내 얘기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도 부담이 돼요. 웬만하면 내 얘기를 줄이고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면 좋아요. 그죠? 사람은 자기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인정해주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와도 괜찮은데 가서 계속 우리 애템의 얘기만 하면 이제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청한 자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빨리 사업가를 찾아야 돼요. 그죠? 사업가가 사업가를 또 소개할 수 있고 사업가가 또 소비자를 만들 수 있고 사업가가 또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가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지나친 대전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미팅에 안내하셔야 돼요. 미팅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우리 사업의 방법이에요. 특히 석세스 아카데미라든가 우리 원데이 세미나
적극적으로 이런 데 안내하시고 이런 사업 비전을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방치하지 마시고 대실적인지 소실적인지 물분을 갈지 않고 여러분들 끝까지 후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 그 에이스가 나올 수밖에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런 에이스가 나오면 그 에이스가 생장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생장점은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변화를 결단하고 우리 미팅에 나오고 팀을 갖추는 분이죠. 에이쿠아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같이 PV, 그죠? 물질적 지원, 또 시간적 지원, 인적 지원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나의 성공보다는 파트너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체질적의 원인은 뭐냐면 그분의 파트너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이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새로운 분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까지 파트너 안 나오면 그분이 이제 애텀이 돼서 이런 비전이 자꾸만 없어져요. 그리고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여한이 있어도 그죠? 목숨 걸고 파트너 찾아주는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거점을 마련해서 먼 거리 있잖아요. 그죠? 한 3시간 거리는 우리 그 예를 들어 분당센터 자주 못 오니까 거기에 사랑방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죠. 가서 우리 ABR도 같이 들어주고 그죠? 거기서 제품도 설명해주고 새로운 분 모아놓으면 사업점도 하고 또 한 번은 거기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도 충주 그룹이 있어요. 사랑방을 조그맣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려가고 또 거기서 올라오고 이러면서 국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133 있잖아요. 그렇죠? 133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은 그룹이 성장할 수 있어요. 나부터 하루에 3명 이상 만나시는 거죠.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우리 사업입니다. 10% 들어주고 또 우리 회사 자랑하고 우리 그 제품 자랑하고 이거 이제 사업 설명입니다.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전혀 관심 없는 분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비전 받고 바로 시작할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만나서 요 133을 하다 보면은 3개월을 한번 해보시면 3개월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빠져 이게 바빠져야 일이 돼요. 정신없이 돌아가야 돼요.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고 우리 파트너도 바쁘고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33만 해보세요. 그렇죠? 명단 작성해서 여기는 내 파트너만 있는 게 아니고 내 파트너의 파트너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또 대실적이라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소실적만 하다 보면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대실적 가서 막 해보셔야죠.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많은 경험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대실적에서 경험을 많이 하시면 소실적에서 여러분들이 큰 그룹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상담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업자 마케팅하고 소비자 마케팅이 있어요. 어떤 분은 소비자만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자만 찾는 분이 있다 이거죠. 물론 사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 대로 사업자가 사업자를 소개하잖아요. 그죠? 중요한데 사업자만 있으면은 어떻게 매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통입니다. 그죠? 유통이라서 매출이 아니라면은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직급 전형할 때 무리하게 배팅하고 그죠? 배팅하면서 상처 입고 떠나간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나오면은 소비자 마케팅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이콰에 우리 그 제품 애용 있잖아요. 그죠? 제품 애용 먼저 시키고 그건 쉽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소비자는 10명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을 5만 PV 할 수 있게끔 이걸 복제해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사업자도 소비자를 같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 마케팅만 하면 여러분의 권리성은 될 수가 없어요. 소비자를 같이 써야지 우리가 연금 수입이 되고 권리 소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품만 팔러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이 늘어나잖아요. 복제가 안 된단 말이죠. 본인만 하다 보니까 판매사만 가고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업자 동시에 하시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죠? 우리 연금이 공무원분하고 군인분들이
20년 이상 근무해야지 연금이 나와요. 그죠? 저도 은행 다닐 때부터 국민연금을 걷는데 20년 이상 든 것 같아요. 한 푼도 안 나와도 요새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애터미라고 해서 금방 한 달 만에 나오면 그건 사기죠. 그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금방 개발의 법칙, 또 여기 보면 뭐 임계 진라의 법칙, 모소 대나무 법칙이 있어요. 그죠? 금강 개발의 법칙은 금강을 개발한 사업자가 열심히 팠어요. 파니까 우리 같이 에이스가 안 나와. 그죠? 그래서 금리 안 나온다. 이죠. 그게 포기했어. 두 번째 사람이 또 인쇄했는데 두 번째 사람도 하다가 금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세 번째 개발업자가 인수해서 1m 파니까 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예가 많아요. 우리 성공하신 분들 봐도 이게 하도 이게 안 되니까, 그죠? 사업자가 안 나와요. 포기할까 말까 막 하는 순간에 한 달만 하면 포기하자 했는데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그때 나왔어요. 그때 나와서 지금 높게 되신 분도 있단 말이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업은 모소 대나무 같이 4년 동안 3cm 밖에 안 자라다가 이렇게 25m까지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면 참고 인내하시면 돼요. 그 증거를 저번 금요일 날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강영희 임페리얼 분이 정말 몸도 아프시고 남편도 아프신데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것을 참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 후원은 계단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같이 애터미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애터미 얘기하다가 또 가족 얘기도 하고 직장 얘기도 하고 취미 얘기도 하고 재정 얘기도 하고 거기를 많이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애터미 좀 얘기하고 이러면은 133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원은 파트너의 인심을 사는 일이라 얘기죠. 푸짐하게 베풀면 돼요. 우리 그룹이 다 베푸는 사람만 있으면 조직이 커져요. 거꾸로 내가 조금이라도 인심을 잃으면 조직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소비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저도 소비자 했다가 제품 좋으니까 부업자, 스몰 비즈니스로 보고 했다가 지금은 애터미가 너무 큰 사업이에요. 본업을 해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에이스를 찾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내가 요 좌측 우측에 내 인맥을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룹이 이게 복제되면 이제 시너지가 나요. 팀워크가 되는데 거꾸로 나는 우측만 하고 그죠? 왼쪽은 스폰서가 한다 그러면 이 과부하 걸려갖고 언젠가는 이게 팀워크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그룹은 제가 이걸 많이 하도록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이제 여기 사업자가 나오면 2, 3번을 무조건 내 인맥을 하고 또 2번도 양쪽으로 벌리는 거죠. 자기 인맥을. 그러면 나랑 2번이나 합쳐 4번이 나오고 나랑 2번하고 4번하고 합쳐서 6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속 6단계 내려가면요. 시너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무조건 나는 한 줄만 한다는 거죠. 절대 할 수 없어요. 명심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직장이나 또 여러분들 자영사업할 적에 매출 꼭 보잖아요. 그죠? 저도 자영사업을 15년 하는 동안에 꼭 매출을 점검했어요. 매출이 있어야지 수입이 나서 우리 직원도 월급 주고 뭐 월세 내고 뭐 또 내 생활비 하고 또 광고하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 광고도 못하니까 계속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아까 소비자 수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소비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5명이면 다음 달에 6명 하겠다. 그죠? 다음 달에 7명 하겠다. 계획 잡으시고 꼭 체크하세요. 라인 미팅. 이 생명선입니다. 여러분, 라인 미팅에 꼭 참석하시고 우리 라인 미팅에 몇 명이 참석한다? 그걸 꼭 적으시고 그 다음에 먼데이 세미나 몇 명, 석세스 세미나 몇 명, 특히 월간 매출, 상반기, 후반기 꼭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청구는 우측의 직급. 내가 지금 팀장이군요. 팀장 잡고 언젠가는 국장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체크리스트를 꼭 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은 상담인데 여러분이 상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의 8단계하고 에이코아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상담의 주목적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의 스폰서의 노하우를 배워서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배우면 사업 효과가 증대되고
사업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꼭 하시고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이런 상담을 통해서 믿음과 또 신뢰가 강화돼요. 우리는 신뢰 사업입니다. 그죠? 계속 얘기하고 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결속력이 강화돼요. 그리고 스폰서들은 이런 경험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위에 리더분들은 경험이 있어요. 성공한 그 데이터가 있다 이거죠.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분들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소통을 꼭 하시고. 그럼 누구랑 하느냐, 그죠? 여러분 누구랑 하겠어요? 여기 보면 배우자나 친구나 가족, 형제 외교하고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구랑 하냐면 우리 그 시스템에 올인된 스폰서 있죠. 그죠? 여기에 A과를 하시고 또 성장도 하시고, 그죠? 이런 분하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스폰서 중에서도 미팅이 안 나오시고, 그죠? 이런 그 시스템에 접목 안 된 스폰서랑 하시면 부정적이게 할 수 있어요. 층층이 가라고 하고 여러분의 꿈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 이런 스폰서를 하시고 또 언제 할 건가, 그죠? 그 상담은 언제 때가 없습니다. 수시로 하시는 거, 수시로. 특히 이런 상담은 스폰서하고 같이 후원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 후원 3시간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하면 너무나도 즐겁고, 그죠? 또 같은 사업이고, 그죠? 또 신뢰가 쌓여요. 수시로 하시고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특히 새로 오신 분은 라인 전개할 적에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하면 여러분이 어쩌면 1년, 2년 늦고 평생을 어떻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스폰서와 상담하셔야 돼요. 라인 전개 방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팔코아 GM 상담, 그죠? 우리 그 요새 팔코아를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팔코아한 것을 꼭 노트를 가지고 내가 어디 부족한지 요 체크를 꼭 하셔서 스폰서랑 상담하시면 답은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A코아에 답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개보도 상담. 여기 보시면 우리 개보도 있잖아요, 그죠? 개보도. 개보도가 있는데 이제 지금 처음에는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비 사업자 있잖아요, 그죠? 평생 내가 같이 갈 사람 이런 분을 적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스폰서한테 가기를 시켜야죠.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죠? 언제 같이 가달라, 그죠?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센터에 오시면은 우리 그 스폰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맞는 그 사업 질문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반기 직급 상담 하셔야죠. 우리가 3개월에 4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그 직급을 도전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중요해요. 내가 가게를 열었는데 뭐 3개월에 한 번만 장사하나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직급 상담 꼭 하시고 이번에 세미판매사 제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걸 머리를 맞대고 아까 같은 방식으로 그죠? 내가 팁을 해서 내가 마중물 내려주고 내 파트너도 똑같이 그 정도 개인 팁을 해서 세미판매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연금 수입을 100만을 만들겠다. 내가 만들면 우리 그 스폰서는 250이 돼요. 그 위에 스폰서는 500이 되고 이 상승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 및 갈등 상담하시고 상담할 적에는 그냥 빈손을 가지 마시고 명단하고 계보도 그 다음에 팔과 진행사항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꼭 가져가시고 또 이제 우리가 상담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상담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상담을 해야지 스폰서의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나에게 시간을 많이 쏟을 때 여러분의 그룹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폰서의 다양한 경험이 나오고 스폰서의 머릿속에 내 파트너, 이 코어들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스폰서한테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두 배 효과 있고 지렛대 원리 같이 효과가 많은데 왜 상담을 안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자아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전부 옳다고 하신단 말이죠.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이 그룹이 형성되면 이제 우산을 씌우고 단절시킨단 말이죠. 그분이 모든 걸 안다고 할 적에 그 그룹은 이제 성장이 멈춰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우산을 탁 씌우더라고요. 그리고 하다가 언젠가는 붕괴되고 우리 그 이초원, 그죠? 최고의 도구잖아요. 우리 애터미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생명선을 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파트너들은 상담할 적에 미리 결론 내리고 가지 마시고 답을 내시면 안 돼요. 길을 열고 반드시 배우려는 자세로 성취하시고 충고와 피드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일이 안 될 때만 가시는 게 아니라 맨날 갈등이 있을 때만 가시는 게 아니라요. 잘 될 때는 더 가셔야 돼요. 잘 될 때는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될 때는 그분을 어떻게 더 힘을 스폰서 힘을 같이 붙여서 그분을 빨리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이 있을 때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될 때도 상담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뢰를 꼭 갖고 하시고 또 스폰서의 태도는 뭐냐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상담하고 본인이 상담에 좀 경험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상위 스폰서한테 같이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경청한 자세를 취해야죠. 그죠? 많이 들어보고 그죠? 기본이 상담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분의 선입관 버리시고 그분의 장점을 보고 이렇게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을 임해야 되고 우리 상담은 이제 칭찬으로 시작해서 또 피드백 하시고 끝에는 칭찬으로 끝나는 게 우리 상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편안한 이미지를 주는 게 우리 스폰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24시간 이렇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거죠. 또 우리 그 상담에 대해서 우리 박강희 회장님이 그 강의에 잘 나왔어요.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없다 하면은 그죠? 할 사람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 다 해야죠. 제가 할 사람만 하고 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본부장 안 됐어요. 지금 팀장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안 할 사람,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계속 후원해서 본부장을 같이 하고 또 국장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모든 걸 하셔야 돼요. 전부. 그리고 매출이 없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제품 이용 안 하는 거죠. 제품 이용을 한 200가지 이상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20가지 정도는 자신 있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20가지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더라. 우리 해모님 너무 좋잖아요. 그죠? 칫솔 취약 좋지. 우리 같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요새 메모리엄 그런 것도 있고 또 놔둬도 먹어야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소비자는 될 수가 있어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저조한 사람은 A과 하세요. A과. A과 계속 하셔서 A과 중에서 1, 2, 3, 4번 하시면 돼요. 열정이 생기시면 돼요. 내가 좀 힘이 빠지고 확신이 없으니까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동영상 듣고 또 미팅 참석 계속 하시고 제품 이용하면 확신이 생겨요. 그때 내가 확신이 생길 때 등록이 되는 거고 또 조직이 확대가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시스템에 많은 분을 참여를 안 시켜서 그래요. 우리 사업은 팀워크 사업인 동시에 프로모션 사업입니다. 그죠? 이 프로모션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우리 회사 자랑하고 또 제품 자랑하고 또 미팅 자랑하고 우리 그 특히 여러분 스폰서 자랑하시는 분이 성공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참여시키려면 여러분들 스폰서 프로모션 하셔야죠. 그죠? 스폰서가 우리 고객 왔을 적에 얘기해 줄지 권위가 생기니까 이렇게 좀 영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줌 미팅이라든가 이런 우리 그 오프라인 미팅에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셔야 돼요. 시스템에 나부터 참여하는 거죠. 나부터 계속 계셔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데프트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빠져버리면 이게 다시 역효과가 있어요. 우리 스폰서가 기운이 빠져서 그 스폰서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아져갖고 그 조직이 계속 똑같은 겁니다. 나부터 참여하는 게 좋겠고 우리가 가슴을 크기를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거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강영희 임페를 분이 자기의 진정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죠? 위에서 철저히 자세 낮추고 그죠? 겸손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셨잖아. 우리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정말 내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또 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실력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저하시킬 수도 있어요.
상담 꼭 하시고 마지막으로 복제인데 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업 왜 하시나요? 그죠? 연금 수익도 있고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 자유가 되기 위해서 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복제가 안 되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복제가 돼야 돼요. 복제하기 위해서 미팅에 오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미팅에 여러분의 그룹을 많이 참가시켜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복제의 원리는 내가 먼저 스폰서한테 배우시는 겁니다. 스폰서, 그 리더, 리더한테 배우셔갖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내 파트너한테 아주 쉽고 단순하게 가르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제가 되겠죠. 그죠?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먼저 나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내 그룹에 내가 먼저 리더가 되고 나 같은 리더가 10명 있으면 10배 효율이 있고 또 10명이 또 복제돼갖고 10명의 리더를 만들면 100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만 피해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강연이 임페리어분은 5천만 피 넘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노동 수입은 가능하겠어요? 절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열정과 온도를 계속 100도씩 200도씩 뛸 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다 보면 올바른 복제는 힘이 들어요. 저도 에이코아를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 그룹도 하고 있는데 나부터도 힘들더라고요. 이제 이거 막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한 90일 정도 했어요. 했더니만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우리 그룹 외국에 좀 있잖아요. 그죠? 시켜봤어요. 근데 에이코아는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쉬운 것부터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동영상 듣기 먼저 하고 또 미팅 참석 먼저 하고 제품 애용 먼저 하고 그러면서 차차 이제 열정이 생기면 하라고 했더니만 지금은 이제 많은 분이 동참하면서 이렇게 그룹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올바른 길이 안 올바르지 않는 행동은 복제가 쉬워져요. 여러분이 우리 사업에 부정적이던가 또 비불한다던가 이러면 금방 복제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내가 하면은 나는 편해져요. 이제 듣는 내 파트너는 꿈을 뺏겨버려요. 꿈을 뺏어서 애터미의 낙오자가 된단 말이죠.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매출입니다. 매출. 그죠? 제가 저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니 그때 매출이 팍 뭐 한 10분에 떨어지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뭐 사람들 하나도 뭐 이게 힘드니까. 그죠? 또 과거의 글로벌 그 회사도 매출이 지금도 20년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매출이 반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복제를 시켜야죠. 복제. 그래서 아까 같이 에이콰 제품 이용하는 거 그 올바른 복제를 하시고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에이콰 지금 얘기하는 걸 반복해서 복제시키고 우리 복제의 4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런 에이콰라는 있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해보시는 거죠. 에이콰를 힘들어도. 그리고 우리 파트너한테 이렇게 시켜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힘들다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칭찬으로 끝나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제입니다. 그죠? 제가 복제는 이제 복제를 이제 지금 복제를 뭘 하느냐, 그죠? 지금 복제는 제품 이용해서 복제시키면 좋아요. 제품이요. 그게 빨리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비결이야. 제품 애용하나 하면 이제 매출이 안 늘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스가 왔다가도 그냥 떠나버린다 이거죠. 철저히 제품 애용을 하고 또 시스템에 꼭 들어오셔야죠. 이 미팅에 꼭 참석하시고 미팅은 특히 석세스입니다. 그죠? 저번 금요일 날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내가 너무 아니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사업 설명하는 것도 복제시켜야 되고 특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복제시켜야 되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도 복제시키고 설섬설하는 거 이런 복제시키면 되겠고요. 자 보면은 이제 리서치 복제에 우리 가이드북 보실까요? 우리가 이 동영상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필독서 우리가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어떻게 내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애터미는 좋은데 떠나가더라고. 이때 여러분이 동영상 듣고 필독서를 읽으시면 좋아요. 특히 인간관계 책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 책에
카네기 지도에 보면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비비블 하지 말라. 링컨 얘기하면서 절대로 비비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 벽을 치는 거고, 또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 인간관계의 다리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꼭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세가 전부라고 했어요. 그죠? 이 우측을 복제하시면 돼요. 좌측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입을 팍 다물으면 돼요. 그죠? 긍정적인 거. 나는 할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 회사는 전세 이상 없어요. 매출이 2조 가고 3조 가고 이상이 없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회사 봐요. 전부 1조가 찍은 데도 없고, 우리 국내 회사는 1000억 찍은 데가 없습니다.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신뢰스 꼭 쌓으시고, 인심을 같이 이제 인심 있는 우리 그룹이 됐으면 좋겠고, 감사하는 마음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두 줄을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대책적으로 내 사업, 소식적으로 내 사업이라고 생각할 적에 내가 이렇게 남의 사업같이 생각 안 하고 팀원이 깨지지 않고 섭섭한 게 없어요.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는 자영업 사업이에요. 그리고 팀워크 사업, 프로모션 사업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이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틀리게 만들었어요. 그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고치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더라고. 그죠?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먼저.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아까 책도 읽고 또 테이프도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시면 되죠. 또 우리는 우리 사업이 제가 보니까 이게 잘 되다가 어떤 때 슬럼프가 빠져요. 저도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8줄까지 했으니까 이 두 줄 이건 뭐 너무 쉽다고 생각했어요. 또 스폰서가 도와주지 막 그래서 실제 3년 동안은 잘 됐어요. 제가 부업으로 뭐 부동산 엄청 바빴습니다. 그죠? 했는데도 리더스 가고 본부장 갔는데 그 다음부터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룹이 우산 씌우는 그룹이 있었고 어떻게 이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첫째 이유예요. 본인이 제일 잘났다고 하는 순간에 깨지더라고요. 그런 분이 또 잘 안 돼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금 안 될 때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전부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돼요. 또 에이스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두 줄 마케팅이니까. 그래서 참고 하시고 우리 그런 모양은 다 틀립니다. 이렇게 다 틀려 사람들이 결국에는 제가 네트워크를 지금 이제 13년째 한 것 같아요. 과거에 글로벌 A사 6년 했고 또 여기도 한 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다른 건 이론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랑이더라고 사랑.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가 역량을 크게 세울 수 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이번 국장 한 분이 센터까지 오픈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포기한다고 그 센터도 접고 그만두겠다고 해요. 이 코로나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 같으면 그냥 바로 가는데 그 비행기를 7시간 타고 가잖아요. 그죠? 타고 갔어요. 우리 집사람 이정숙 본부장하고 가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몸무게가 5kg 빠졌대요. 그래서 남편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같이 한 열흘 동안에 같이 먹고 자면서 설득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근데 공항에 자카르타 공항에 오시는데 두 부부가 와서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포옹을 하는 거야. 도와달라고. 그걸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통쾌하더라고. 이런 사랑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모습이 보일 때까지 두 부부가 이렇게 손을 흔든 걸 보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게 피곤한 게 없어요, 제가. 피곤한 게 없고, 7시간 타고 오는데, 엔도핀이 팍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업해야겠다, 그죠? 전업을 하자, 그래서 집사람은 설득해서 7시간 동안. 우리 사람은 부부가 잘 되니까, 그럼 두 가지 하자는 거거든요. 해서 지금 이제 국장이 됐는데, 너무 좋아해요. 지금 거기 월급이 40만 원, 50만 원인데, 요번에 국장 돼갖고, 후원수당, 직급수당 나왔지, 센터피가 290만 원 나왔어요. 그죠? 거기다가 여행 경비 나왔지 또 승급부서 200만 나오니까 한 1000만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월급의 20배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원리는 이러한 사랑이 있으면요. 안 될 것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필독서, 우리가 힘들 때는 여러분들 오셔서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죠? 필드에 나가지 마시고 필히 이 필독서 동영상 꼭 들으시고 우리가 할 것은 세븐코 하시면 돼요. 제품 영어 꼭 하시고 미팅 참석하시고 소비자 그룹 하시고 우리 그 그룹이 정체된 것은 내가 사업 설명 안 해서 그래요. 아까 133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명씩 만나서 나도 하고 관리하려고만 하면 돼요. 응? 그냥 강의만 하려고만 하면 되거든요. 강의도 하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필드에 133 하셔야 돼요. 하셔갖고 필이 내가 소비자를 넣어주고 또 사업자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끝까지 임팰 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 설명하시고 오늘은 후원하고 상담 복제 꼭 하셔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스폰서하고 나하고 파트너와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 스폰서한테 딱 정리시켜서 우산을 씌우고 그죠? 내가 대장이 나는 순간 그 그룹은 정체돼요. 절대 여러분들 내가 다 한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스폰서 활용하시고 지금부터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이 성공 고스프리에서 이 A파를 꾸준히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팅 참석을 우리 그룹이 별로 안 한다. 그러면 이 수레바퀴가 돌지 않아요. 찍어져 안 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여덟 가지를 다 할 때, 그죠? 우리 그룹이 성장하고 또 점검을 꼭 하세요. 그래서 A파 이런 노트 같은 거 적으시고, 그죠? 적으셔서 꼭 점검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공유 중지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나이에, 이제 친구들 보면 옛날에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죠? 다 은퇴했어요. 저 은행 출신들, 한 명도 남아있는 친구가 없고, 한 명이 뭐 은행에 은행장이에요. 은행장이면 제일 높은 자리거든요. 한 명, 그 친구는 이제 특수한 경우죠. 은행장 연임대학 된 건데, 일단 제 나이에 이렇게 옛날에 직장을 가진 사람 없다 얘기죠. 제2의 인생을 걷고 있는데 수입이 작아요. 그죠? 그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3년만 해서 5년 동안 이 에이코아 있는 대로 또 성공의 8단계 있는 대로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그리고 안 될 때는 어떻게요? 내가 연금을 지금 붓고 있다. 20년을 붓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20년 동안 해보겠다. 그 우리 암 걸리시고 또 남편아 아프신데 간절한 그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랑, 딸을 어떻게 놓고 가나, 이런 사랑. 저도 힘들 때는 내가, 우리 애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짐은 제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아들들한테.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세상 떠나고 싶거든요. 유일한 도구가 이거고, 아까 제가 매출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어느 도구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선택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선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사장님들이 최고의 우리 그 회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꿈, 우리가 우리의 자산과 자본은 필요 없어요. 그죠?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한 자산은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니, 경험이 아니라 꿈이라고 해요. 꿈. 꿈을 지금부터 10가지, 20가지, 30가지 다 적어보세요. 그죠? 그런 강렬한 우리 강연이 그 임페리얼 분같이 강렬한 거죠. 우리 딸에 대한 그런 사랑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하다가 이런 어려운 허들이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170분 오셨네요. 그죠?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임페리얼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박영찬 스타마스터님 정말 강의를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그 위대한 경험에 의해서 녹아낸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너무 정말 많이 배웠고요. 많이 적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